제일 좋은 자리는 요 앞에 있는데 오늘 2586 들어온 거 다섯 대 설치한 거. 2586? 2586을 여기로? 전 이 모니터 제가 먼저 써볼 줄 알았는데 PC방 가서 먼저 써볼 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PC방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이제 제가 이 특이한 PC방들을 막 이제 탐방을 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이때까지 진행을 하다가 한동안 진행을 안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PC방은 바로 이제 옥스 PC방입니다. 왜 여기를 왔냐? 제가 요즘 장비를 정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비를 전부 다 구매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PC방입니다. 여기가 마우스, 키보드, 뭐 마우스패드 뭐 이런 거 막 다 있다고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일단 뭐 들어가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이한 자리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자리마다 뭐 사양이 차이가 있다든지. 제일 좋은 자리는 요 앞에 있는데 오늘 2586 들어온 거 다섯 대 설치한 거. 2586을 여기서? 일단은 530 모니터를 보기 전에 사양부터. CPU가 일단 i7이에요. i7K 모델입니다. K모델은 PC방에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1세대긴 한데 그래도 이제 11700K F CPU 달려있고 메모리가 그쵸 듀얼 PC방 어딜 가나 항상 싱글이어서 가슴이 정말 아팠었는데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3080 좋은 자리 맞네요. 일단은 근데 딱 왔을 때 다른 PC방하고 딱 다른 게 뭐냐 보조 모니터가 있는 거 아니 근데 이런 거 이때 처음 본다. 이거 LG 거 뭐지? 메인보드는 B650 박격포가 달려있고 메모리는 삼성 메모리고 파스타 맛있어. 파스타 맛있대요. 로제 한번 먹어볼게요. 뭐가 또 왔네. 저는 음식 리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PC방 리뷰하러 온 거기 때문에 돈가스 거의 식당급인데요? 아 근데 여기 이제 독특한 게 있죠. 이 모니터 전 이 모니터 제가 먼저 써볼 줄 알았는데 PC방 가서 먼저 써볼 줄 몰랐어요. 이게 지금 벤큐에서 나온 540Hz 모니터입니다. 제가 540 모니터는 리뷰를 했었죠. 에이수스 거 리뷰를 했었는데 에이수스 거랑 여기에 들어간 거랑 패널이 사실상 동일하다. 그러니까 벤큐의 자회사인 AO사에서 나오는 패널을 가지고 똑같이 제조한 모니터일 거예요. 근데 사실 세팅값이 당연히 다 다르겠죠. 세팅값도 다르고 에이수스 모니터 같은 경우는 찐싱크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팬도 달려있어서 팬 소음이 있는 편이고요. ULMB2라는 기능이 탑재가 됐었죠.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이 들어간 그래픽카드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하는 블랙프레임 인서션이고 여기에는 이번에 다이아크2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했었던 다이아크1이랑 플러스 들어간 모델부터는 그냥 밝기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눈의 피로도랑 두통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만나봤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다이아크를 끄고 썼고 프로 시절부터 벤큐를 쓰시던 분들은 다이아크를 켜고 쓰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시긴 했어요. 그분들은 이미 적응이 됐는지 안 아파 하시더라고요. 다이아크2 같은 경우는 이번에 ULMB2랑 비슷한 느낌의 기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퀄리티 자체도 좋아 하셨다고 하고 보통 다이아크 플러스는 보자마자 약간 멀미 나거든요. 보자마자 눈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밝기도 확보가 되고 덜 눈 아프게 할 수가 있겠죠. ULMB는 보시면은 지금 프리미엄인데 약간 뒤에 전황 남는 게 조금 이게 보조 모니터가 달려있어서 그런가? 살짝 좀 보조 모니터 꺼볼까요? 이게 윈도우 버그가 있어가지고 서버 모니터 달려있으면 좀 이상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쵸? 보시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정상 작동하는 것 같죠? 꼴이 남는 게 괜찮은데? 근데 세위 이게 벤큐 특유의 세입 제가 항상 싫어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360 모니터 리뷰할 때 그 소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실제 찍었을 때도 감마값이 좀 이상하게 나왔었고 다이아크를 켜야 정상적인 감마가 나왔었다. 근데 제가 그 모니터를 지금 집에서 실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비감이 훨씬 낫더라고요. 저기 잘 보여요. 540 에이수스 모니터가 약간 대비감이 감마값을 조절하곤 해도 뭔가 약간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밝기는 밝은데 약간 흐릿한 밝은 느낌? 그렇게 보이는데 에이수스는 기본 FPS나 이런 모드를 사용을 하면 채도가 조금 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적색적은 확실히 벤큐 모니터를 썼을 때 잘 되긴 했었어요. 안 좋아하는 건 안 좋아하지만 장점 부분은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540 눈으로 봤을 때도 대비감이 확실히 TN 패널 최근에 굉장히 또렷하거든요. 이거는 색이 괜찮은 것 같은데? 스탠다드 모드로 봤을 때 색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헤드셋 기본으로 달려있는 거는 코세어 4건데 제가 코세어 이런 형태의 헤드셋은 처음 봐요.
기본 달려있는 건 그렇고 키보드 같은 경우는 뚜껑이 펑키스 정발 제품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G10이 근데 지금 약간 휠이 좀 이상해요. 어차피 근데 이 PC방의 장점 장비를 빌릴 수 있다. 마우스부터 이렇게 있고요. 마우스가 이제 백치 마우스 유선 버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AX 그리고 이제 MP 뭐 다 있죠? 제가 이제 백치 중에서 좋아하는 거는 AX 쉘인데 AX 쉘이 원래 4K 동글 나오기 전에는 조금 살짝 아쉬웠었는데 4K 동글 나오고 이제 나온 모델 사실 근데 똑같아요. 모델 자체는 똑같고 그냥 4K 동글 포함이 돼 있냐 안 돼 있냐고 기존 모델도 우선 사용하는 제품이 동글만 구매를 하시면 4K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람쥬 마야 그리고 조이죠. 유스 새로 나온 거 330 센서 들어간 야 디비나도 있네. 비 디비나가 있네요. 지프로 지슈라 2 바이퍼 비슬 프로도 있고 짐승 일반이랑 미니랑 그리고 서든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이제 이노 저는 이노 처음 봐요. 그리고 키보드 엠스톤, 커세어, K65, K63, 레오폴드, 더키, 에코 AR87 있고 마우스패드 이게 있네. 아컴플 느낌이 나는 하이브리드 패드인데 베이스가 좀 딱딱한 고무 타입의 그런 친구입니다. 좀 특이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써봤을 때도. 그리고 MP450 슬라패드 EMC 세턴 같은 베이스 가지고 있는 좀 더 폭신한 느낌의 제품이고 아컴플 종류별로 있네요. 이 게이트 엑스레이 패드 종류가 다 있네. 코듀라 제 트라이건도 있고 백시 패드도 있습니다. 백시 패드는 근데 대부분 다 PA이고 아티산 패드가 있습니다. 제로 있고 제로를 써보겠습니다. 제가 엑손만 갖고 있고 지금 소프트가 물 건너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헤드셋은 뭐 저기는 뭐 써도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많이 있고 마우스 패드 여기 더 있고 아까 키보드 K70 맥스 그리고 5층이 있습니다. 레이니도 있네요. 어? 이것도 있네? 나 이거 아직 못 맞아봤는데 엔드게임 기어 쪽에서 나온 자석축 사용하는 키보드입니다. 이거 아직 리뷰 못했던 제품. 그리고 드렁크 디어 H로 있고 이거는 유거겠죠? G유거 그리고 이거 독거미 조이스틱도 있고 종류별로 다 있네요. 이렇게 리듬게임 하시는 분들은 와서 아마 K70 맥스 여기 와서 써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발로란트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중에서 빌리겠죠? 빌려가셨네요? 그러면 저는 이걸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안 써봐가지고 실사 한번 빌려가려면 케이블 감사합니다. 뭐 다 있네요. 지금 예약 구매하는 것도 구매해놔서 그러면 되면 바로 아하! 따로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그쵸 다 내 돈 내 산입니다. 알로하우징 묵직한데? 적당하네요. 보통 이제 장비 좋다는 PC방들은 컴퓨터 사양에 좋은 경우도 있어도 이런 장비가 있는 곳은 없거든요. 아 근데 확실히 프레임이 안 나오는 게 느껴져요. 지금 화면으로도 느껴져요. 그 540에 뽕을 못 본다는 게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이 정도면 블레이한테 전혀 무리는 없긴 하다. 바로 랭킹을 하겠습니다. 일반 게임은 하면 안 되죠. 장비를 이렇게 맞췄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장비 맞추려고 하는 거 결국엔 점수 올리러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테스트를 제가 해봐야 된다. 과연 이런 환경에서 그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가. 근데 이 사이즈가 딱 맞네요. 이런 큰 패드가 보통 잘 PC방에는 들어갈 정도 공간을 안 내주거든요. 궁? 지금까지 사이트 복합 오케이 아 기가 막혔다. 요 앞에 브림도 아 근데 패드 좋네. 오면 메인 패드 써야겠네. 이거 패드 굉장히 좋네. 아 나이스 수고요. 첫번 이겼다. 장비가 좋긴 하네. 아, 이게 다른 PC방의 느낌이 좀 다른 게 물론 제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퍼포먼스가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가 안 된다.
CPU는 아쉬운 거는 CPU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발로란트 기준에서는 사실상 CPU가 프리뽑는 용량을 다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제 i7이라도 11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IPC가 좀 딸리기 때문에 물론 뭐 암들을 달아라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아 근데 사실 이게 13, 14세대는 지금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애매하긴 해요. 11세대 가기도 애매하고 차라리 15세대 기다렸다가 그때 한 큐에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냥 장비를 빌리는 게 아니고 요즘 인기 있는 진짜 장비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밖에 모르는 정말 최근 장비들에 대해서도 해박하시고 직접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만하지 않을까. 540 벤큐를 여기서 체험할지 몰랐지만 사실 프레임이 살짝 아쉬워가지고 완벽하게 체험을 하지 못하긴 했는데, 사실 540이라는 거는 에이수스 모니터를 제가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540 체험보다는 색감적인 부분이나 이 다이어커가 실제로 개선이 됐는지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진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바뀌었는가. 근데 지금 제가 하이로 두고 다이어커를 사용을 했는데 한판 할 동안에 딱히 머리나 눈 부분에 피로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살짝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건 에이수스도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ULM이 키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실사하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 이전에 다이아코 플러스에 고통을 호소하셨던 분들도 2586X 이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색감 자체는 대비감이 살아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색적이 잘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유저들 피드백도 받고 제품 제작하고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쌓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나중에 이거는 별도로 따로 리뷰를 해보는 걸 하고 일단은 한번 챙겨서 저희는 나가보도록 하죠. 아,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일동 여기 바로 거의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서 저기 내려가지고 그냥 걸어오시면 될 것 같고, 차량 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차량 가지고 오기는 힘드실 것 같고 대중교통 타고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셔야 되고, 장비를 미리 써보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임도 실제 플레이해보면서 퍼포먼스가 어떤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와서 체험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PC방 콘텐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신박한 PC방이라든지 우리 PC방이 여기 이제 세계 최고의 사양이다 이런 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눈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장비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PC방 운영하는 눈쟁이 같은 느낌이신 것 같은데. 그쵸.